안녕하세요. 위클리 점프볼 진행을 맡은 신재현입니다. 벚꽃이 피고 봄의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겨울 스포츠의 꽃 프로농구의 계절이 지나가고 이제 대학농구와 아마농구를 즐기실 때입니다. 그래서 위클리 점프볼 10번째 시간 오늘은 대학농구의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소식. 지난 월요일 신촌체육관에서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2012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대학리그의 역대 전적은 3승 2패로 홈팀인 연세대학교가 약간의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치열했던 이날의 경기, 양팀의 응원전과 함께 자존심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경기 영상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그 팀이나 저희 팀이나 정신력 갖고 하는 라이벌 전이기 때문에 정신력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고대 팀도 좋은 팀이고 우리도 준비를 이제 디펜스부터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못 넣더라도 주지 않는 이런 좀 끈적끈적하게 좀 적극적인 디펜스 하는 그런 작전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영원한 라이벌. 그러니까 고려대가 있기에 연대가 있는 거고 연대가 있기에 고려대가 있는 거니까 매년 정기전 있는 것처럼 두 대학교의 승리를 위해서 월요일도 열심히 할 겁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최고의 경기인 만큼 최고의 플레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라이벌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저에게는 연세는 없습니다. 네,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나머지 식스맨 선수, 우리 김지우 선수하고 이정재 선수가 아주 재활약을 아주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런 것들로 팀이 상승 효과를 봐서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중앙대랑 할 때 부상을 당해서 부상의 한을 좀 풀고 싶어서 이제 연대를 그 부상의 그 상대로 선택한 것 같아요. 올해는 We beat them, we took the EuroLeague title, now it's a new series. We want to take three wins to go in the Final Four. The series now is 1-1. We play at their home. It's very difficult here. We must be very concentrated. And the only thing we have is how to win. 11 points or 12, 4 minutes, if I'm not wrong. But after Maccabi make some threes, make some baskets, very difficult, they come close to the game. But for us, it's that good that we are going to another Final Four. We are a good team, we are an experienced team. We know that we have to face a very good teams in the Final Four, CSKA, Barcelona, and Olympiacos. We play against CSKA, is a great team. But we have at least 1 month, you know, to be focused first in the Greek Championship, and after we will see about the Final Four.
fight the tears inside. I can't turn the page or hold back the tide. It's too hard to say goodbye. It's too hard to say. 위클리 점프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점프볼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좀 더 다양하고 알찬 농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